해야 될것 같아요. 아. 마이크. 네. 아,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그리고 정면에 화면 켜주세요. 2번 당신 사랑. 3번 당신이 지쳐서. 일로 가까이 와.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종윤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제가 급하게 체인지 되었습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모,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태어난 분들이십니다. 둘, 셋.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는
있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다음 찬양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인데요.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읊어봐 드릴게요. 내용을 알면 가사에 많은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당신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같이 한번 네, 찬양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조용히 널 위해
아멘.